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SFA 반도체 되겠습니다. 종목번호 036-54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이 3월 16일 월요일이고요. 시장이 지금 열리고 있는 가운데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현재 4,700원 전일 대비 0.32% 정도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저는 이번에 코스피와 코스닥 하락을 크게 나왔었죠. 코스피와 코스닥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수가 완전히 개박살이 났었는데, 오히려 이번 하락을 통해서 SFA 반도체가 가격이 많이 빠져 있는데, 이 가격대가 차라리 온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제는 다시 한번 또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또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종목이 상승이 꽤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죠?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상승이 나와서 고점 구간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고점 구간에서 조정을 마치고 여기에서 다시 수급을 모아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이 친구가 지금 코로나 영향으로 주가 자체가 떨어졌어요. 그쵸? 뭐 SFA 반도체뿐만이 아니에요. 전 종목에 걸쳐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40% 내려 버린 종목들이 시장에 너무나 많습니다. 시장에 상승 종목이 코로나 관련 테마주들 빼고는 거의 없다시피 했었으니까요. 자, 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이라고 생각들 하시죠. 근데 이 종목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바로 가격입니다. 가격이에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매수세가 안 달라붙습니다. 부담이 돼서. 근데 좋은 종목이 가격까지 맞다? 그러면 해당 종목에는 매수세가 달라붙으면서 종목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SFA 반도체는 누가 보더라도 좋은 종목입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외인과 기관이 매수 잘 들어오고 있고 누가 보더라도 좋은 종목이에요. 근데 가장 걱정됐던 건 바로 이 가격적인 부분이 걱정이 됐던 거예요. 왜? 바닥 2,100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작년 8월달부터 올해까지 주구장창 쉬지도 않고 쭉 올라왔습니다. 뭐 물론 중간중간에 이런 하락 구간은 잠깐씩 있었지만 어찌됐건 SFA 반도체는 견고하게 상장세가 계속해서 나왔던 종목이에요. 가격이 부담스러웠는데 오히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수가 빠지면서 종목이 밀려버리면서 조정을 충분히 받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4,760원. 딱 본격적으로 이때 급등이 나오기 전까지의 가격대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바로 반등이 바로 나오지는 힘들 겁니다. 왜? 현재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하락을 찍고 나서 잠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코스피의 코스닥 지수가 다시 지수가 위로 상승이 나오게 된다 그런다면 SFA 반도체 다시 전고점 6,000원까지 그냥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밀리면서 매도세만 있고 매수세가 실종이 돼서 그래요. 지수가 떨어지니까 무서워서 사람들이 매수를 하나요? 조금만 더 지켜보자라는 추이가 더 강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매도세는 매도세대로 나오는 거고 매수세가 안 받쳐주니까 주가가 밀린 건데, 이제는 매수세가 밑에서 저점에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지금 충분히 발생을 해서 해당 종목은 여전히 신규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고, 또는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중장기적으로 끌고 나가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다시 전고점 6,000원까지 저는 돌파할 거라고 믿고 있는 종목이에요. 또 현재 차트상 그려놓은 그림 자체가 그렇고요. 자, 월봉 차트 보시게 되면 작년 8월달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8, 9, 10, 11, 12, 1, 2. 장장 7개월 동안 쉬지도 않고 쭉 올라왔어요. 월봉 차트에서. 그러면 한 달, 두달 정도는 쉬어가도 괜찮죠. 우리가 주식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위에서부터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게 되면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차익실현 매물을 받고 나서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부터 구간에서 한두 달 정도는 약간 더 조정 구간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이 조정 구간이 끝나게 되면 이 모습으로 갈 거예요. 이 모습으로 한 달, 두 달, 석달 조정받고 나서 바로 또 움직였죠. 마찬가지예요. 길어야 2, 3개월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에 대한 메리트는 굉장히 높고, 저는 개인적으로 SFA 반도체는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 하락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을 해서 슬슬 이제 매수에도 한번 가담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에요. SFA 반도체는 그렇게 대응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제 무료로 종목을 장중에 실시간 추천을 드리면서 시황을 올려드리는데, 어디서 보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을 하시게 되면 맨 위에 AP투자연구소 www.판도체연구소라고
판타스탁.co.kr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맨 위에 보시게 되면 메뉴 중에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고 거기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제가 매일마다 이제 종목을 추천하시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 6월 달부터 시작을 했고 하루 평균 조회 건수가 거의 20만 건이 나올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현재 봐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3월 9일 월요일 거 한번 보게 되면 자 이제 하게 되면 아침 7시 48분부터 이제 제가 글을 올리기 시작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전일 미국 증시 올려드리고 다우 산업지수 나스닥 차트 올려드리고 뭐 시장 상황이 이렇게 되겠다라고 코멘트 이렇게 남겨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장이 시작하게 되면 8시 29분이죠. 장시장 30분 전. 이거는 실시간 댓글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로 계속해서 써드리는 거예요. 장시장 10분 전, 5분 전. 이렇게 해서 이제 장이 딱 시작을 하게 되면 9시 1분 무슨 종목을 현재가 얼마의 기준에 매수해라. 매일 1차 목표가는 얼마다, 손절가는 얼마다,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3개에서 4개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요. 추천드린 종목들은 당일 매수, 당일 매도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오버나잇을 하지 않고 단기 매매인 종목들을 추천을 해드리고, 추천드리면 이런 식으로, 추천드린 종목명과, 그다음에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알려드리고,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장중에 리딩을 이렇게 제가 차트와 호가창을 올려드리면서 계속해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게 되면 이제 장중에 이제 제가 시황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황을 쭉 보시게 되면 뭐 9시 23분 시장 상황, 뭐 양시장 하락 중 뭐가 어떻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매매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장이 끝나게 되면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결산을 제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3시 38분이죠. 장이 다 끝나고 나서 추천주 미코는 오늘 매수가 대비 17.60%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오상자이엘은 매수가 대비 15.53% 장중에 상한가까지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알코올은 6.98%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결산을 이렇게 제가 매일마다 올려드리고 장중에 무료로 추천을 하고 있으니까 오시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을 하신 다음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홈페이지에서 무료 추천 종목,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이거 누르셔서 오늘 거 내용 봐주시면서 댓글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게 되면 제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모두들 어려운 시장이지만 다 같이 힘을 내서 좋은 결과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